여섯 번째 강의에서 진행할 내용들을 간략히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의 주제는 Adversarial Search입니다. 지금 현재 뭐 게임의 인공지능의 수준은 거의 뭐 사람을 대개 다 뛰어넘었죠. 그런데 그런 이제 게임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혹은 알고리즘이 바로 adversarial입니다. adversarial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두 당사자 간의 액션을, 각각의 액션을 선택하는 메커니즘이죠. 게임의 종류는 이제 뭐 디터미니스틱 하냐, 스토캐스틱 하냐, 몇 명의 선수가 참여하느냐, 제로섬 게임이냐, 혹은 서로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둑판 같은 경우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체스나 카드, 포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죠. 파셜로 우리가 정보를,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파셜을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전략을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수립하는 거죠.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행동들, 각 상태, 다양한 상태에서 다양한 상태 각각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이 됩니다. 게임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디터미니스틱 하거나 스토캐스틱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용어들, 새로 나온 용어들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트랜지션 펑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번 수업부터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될 텐데, 트랜지션 펑션은 어떤 상태에서, S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확률이 개입될 경우 P를 붙이게 됩니다. 확률이 개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 하니까 P가 없게 되죠. 그리고 터미널 테스트는 어떤 참이냐, 트루냐, 폴스냐. 트루이면은 어떤 상태가 트루가 되면은 터미널,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폴스가 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나오는데, 유틸리티는 리워드, 즉 보상이 됩니다. 그 개념을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러시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팔러시는 다른 말로 이제 전략, 스트레이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S에서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그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것이 액션이 되는 거죠. 자, 제로섬 게임은 이렇게 상황이고, 제네럴 게임은 이런 상황입니다. Adversarial Search라고 하는 것은 얘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고, 상대방은 얘가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는 거고, 또 그 속에는 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끊임없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 Adversarial Search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싱글 에이전트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죠. 얘가 우리 에이전트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갈지,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리 동작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상태에 있어서 이걸 8점이라고 한다면 이 다른 상태들은 그보다 못한 점수를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니까 이 점수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확률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알려준 어떤 정량적 표현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이 바로 variable state가 됩니다. 어떤 상태의 값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variable state에서 어떤 상태에서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 혹은 utility를 얘기를 합니다. utility란 말과 value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일단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사실은 좀 다릅니다. 왜가 어떤 점이 다른지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terminal state가 vs, 현재는 unknown으로 나와 있군요. 8이라고 나와 있죠. 8입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가 이 중간 단계, 이것도 state고 이것도 state고 이것도 state, 각기가 다 state죠. 이 중간 단계의 값은 그 자식들, 칠드른이죠. 칠드른 노드에서 획득 가능한 최고의 값이 이 중간 단계의 값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얘의 값은 얘의 칠드른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랜드 칠드런, 손자가 아니라 바로 칠드런입니다. 직계 자녀들의 갑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얘들의 갑은 얘들의 칠드런의 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또다시 얘의 칠드런의 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의 갑을 알기 위해서는 최종 단말에 있는 자손들의 유틸리티를 알아야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중간 단계에 있는 노드, 그리고 첫 번째 지발점, 출발점, 스타트의 스테이트의 갑이 결정되게 됩니다. 애드버서리얼 게임 트리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되죠. 근데 다 갑이 있단 말입니다. 결과 갑이 나오면 이 갑으로부터 각 상태의 갑이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 보면 이게 제일 네 가지 그림 중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닷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이 상태가 제일 좋죠. 따라서 점수가 제일 높은 점수 8이 플러스 8이 여기 있고,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상태가 지금 이 상태죠. 그러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0이 현재 여기 또 와 있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20이 와 있네요. 이 값들을 무시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샘플로 적어 놓는 거지 의미는 없습니다. 미니맥스 밸류, 이번에는 좀 의미 있는 값이 나와 있네요. 플러스 값, 플러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이 단계의 값들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단계의 값들을 알게 되니까 그 위의 단계의 값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미니맥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얘 파란색 에이전트의 이익은 빨간색 고스트의 이익과 서로 반대됩니다. 그죠? 따라서 고스트는 에이전트가 가장 불리한 상황을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들을 할 것이고, 에이전트는 고스트가 선택한 가장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들 중에서 기중 나은 녀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고스트는 미니입니다. 미니멈. 이것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얘는 이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선택합니다. 맥스와 미니, 미니멈을 합해서 미니맥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틱택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얘는 꼬표, 얘는 공표, 꼬표, 공표 한다면 서로가 상대방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 되고 나의 이익이 상대방의 손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터미널이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에이전트가 이기면 플러스 1, 고스트가 이기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애드버서리얼 스치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터미널 밸류를 알아야지 리컬시브리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중간 단계의 스테이트 값들이 노출된다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8, 2 중에서 고스트는 제일 낮은 값 2를 선택할 거고, 5, 6 중에서 5를 선택하고, 맥스는 2 중에서 큰 값 5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넣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할 겁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미니맥스 example. 자, 이번에 32, 8이 나왔습니다. 얘는 미니멈을 선택을 합니다. 역삼각형은 미니멈, 정삼각형은 맥시멈으로 생각하십니다. 정삼각형은 에이전트, 역삼각형은 고스트로 생각하십시오.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값 중에서 낮은 값 3을 선택하고, 이번에 2가 나왔죠. 따라서 낮은 값 1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4가 나왔으니까 아니죠. 6도 아니고, 그리고 14가 나왔습니다. 5, 2. 제일 낮은 값 여기서는 2, 2, 3 이렇게 선택할 것이고, 얘는 그중 높은 값인 3을 선택하게 되겠죠. 자, 미니맥스의 efficiency 효율성과 property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데모 비디오를 좀 보고, 그리고 미니맥스의 한계점, 이게 간단한 거라 모르겠지만 바둑처럼 경우의 수가 무한대 이어질 경우 앞으로 이어질 모든 수를 다 예상해서 내가 돌을 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다 계산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경우에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 이제 depth matters, 깊이가 문제가 된다. 원래는 size matters를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꿔놨죠. 그래서 evaluation func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제 그나마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둑을 둘 때 끝까지 내가 전개되는 상황을 머릿속에 다 그림을 그릴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바둑에서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펑션이 없다면 고수와 하수가 구별될 수가 없죠. 분명히 어떤 펑션이 있으니까 고수들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하수들은 그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 그림의 깊이나 넓이가 얕거나 좁게 되죠. 그럼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베리에이션 펑션입니다. 우리 그것을 자세히 공부해야 될 겁니다. 평면에서도 마찬가지 에이전트와 코스트 간의 이베리에이션 펑션이 어떻게 증기되는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면이 어떤 이런 방금의 알고리즘에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평면이 밥을 굶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게임 트리 프루닝이라는 것은 그런 알고리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3, 2, 좀 전에 봤던 그거네. 이거는 뭐 딱히 그 프루닝하고 관계가 없고 2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3을 선택할 것이 확실시가 되죠. 그죠? 셋 중에서 미는. 그럼 얘는 2를 선택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2를 선택하거나 2보다 더 낮은 값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얘가. 그렇죠. 따라서 얘가 선택할 것은 3이 될 것이 명약 관한하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찾아볼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을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스테이트에 대한 값은 계산하지 않겠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컴퓨팅 코스트를 그만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프루닝입니다. 마찬가지 14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에 열어봐야 될까요? 열어보지 않아도 될까요? 14가 나왔다고 한다면 미니맥스는 3보다 14가 높으니까 14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얘는 14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열어봐야 되겠죠. 5를 열어봤습니다. 이번에 5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얘는 5를 선택할 것입니다. 14와 5 둘 중에서는. 그죠? 이 5는 이 3보다 더 크죠. 따라서 얘는 3보다 5를 더 선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얘는 뒤에 있는 걸 열어봐야 될까요? 안 열어봐도 될까요? 열어봐야 됩니다. 2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2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3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두 개는 안 열어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어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골라내는 것은 계산하지 않아도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프루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파벳 프루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임플멘테이션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프로퍼티, 이 프루닝의 속성들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있고 uncertainty와 iterative deepening에 대해서 iterative는 우리 공부했었죠. 딱 선을 끊어놓고 그 선 범위 내에서 depth first를 하고 거기에 답이 없으면은 다시 밑으로 타열 중에 하나의 선을 또 수평선을 긋고 그 수평선 내에서 depth first를 해나가는 것이 iterative deepening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여섯 번째 수업이었던가요? 여섯 번째 수업 내용을 중요한 주제들만 골라서 샘플을 통해서 그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